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올리고 있죠. 아, 진짜 요즘 바쁘지는 않은데 제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일찍 출근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게을러져 갑니다. 자, 오늘도 360도 캠으로 촬영을 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어요. 자, 360도 영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360도 영상 촬영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아, 정말 이거 어떤 때는 머리에 쥐가 날라고 합니다. 이게 이 정도 용량을 편집하려면은 그 파일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서 제 하드 드라이브가 힘들어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해요. 용량 부족으로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요. 또다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컨테이너 하나 상차해 주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스카이라고 써 있는 컨테이너 보이시죠? 이 컨테이너를 상차를 할 건데, 저 앞에 화물차 한 대 와 있고 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여기 한번 작업한 적이 있거든요. 저 땅이 보통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모든 땅들이 녹고 있습니다. 지게차는 정말 고난의 계절이죠. 봄철 이런 곳 작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벌써 들어가는 입구부터 심란해요. 어쨌거나 처음엔 들어갑니다. 간신히 올라가죠. 지게차가 간신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또 컨테이너 앞에 짐이 많이 있어요. 이 짐은 일단 치워야지 지게차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이 땅이 지게차가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아차 하면 지게차 빠져버려요. 지게차 빠지면은 일도 못하고 또 다른 지게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일단 지게차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팔레트 먼저 들고 저 앞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땅이 물러지다 보니까 이제 농사용 지게차나 또는 창고에 사용하는 지게차들은 우리 영업용 지게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게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이제 밖으로 나왔다가 창고 밖으로 나왔다 지게차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끔가다 제가 그 지게차를 분할을 해주러 가죠. 봄철 지게차에게는 이런 땅은 정말 쥐약이죠. 자,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해서 저 가설제도 옮겨야 되는데 회전이 될까요? 회전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좁아요. 좁고 또 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지게차가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추운 날씨였으면 가능했을 텐데 요새 비가 엄청 많이 오죠. 땅이 수분을 잔뜩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수로가 있고 자그만 그 배수로가 있죠. 왼쪽에는 또 굉장히 심란해 보이는 땅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휀스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휀스 위로 지게발을 들어주죠. 그래서 회전을 해서 올라갑니다. 자, 후진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빈 차로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용이할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자, 후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한번 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안 올라가지니까 제가 지금 또다시 내려가서 보고 있죠. 어느 쪽으로 가야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살펴보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엄청 흔들리죠? 간신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밀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질퍽질퍽해서 지게차가 어떻게 할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 지형, 이 땅만 보고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런 곳에서 작업하면은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이날 거의 2시간, 아니 2타임 꽉 차도록 작업을 했어요. 1시간 넘는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동영상을 줄인 영상이에요. 줄여갖고 지금 40분 정도 되는데 사실은 1시간이 넘어갔어요. 2타임 가까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런 거 안전젤 이런 펜스도 제가 또 다 치워야죠. 지금 여기 화주분께서는 저 콘테이너 위에 올라가 계십니다. 자, 일단 화물차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저기 서 있는 곳이 또 비탈해져 있어요.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 콘테이너를 들고 높이 들어야 되죠. 거기 울타리가 있어갖고 높이 들고 넘어가다 보면은 앞으로 지게차가 넘어갈 그런 위험도 있는 땅이에요. 땅이 굉장히 지른 땅에다가 또 비탈해진 땅, 또 콘테이너는 또 높이 들어야 되고 아주 심란합니다. 자, 이 가설제 또 들고 나와서 치워야 됩니다. 이기가 들고 여기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면은 또 저길 나갔다가 다시 돌려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저 들어오는 입구 콘테이너와 저기 차량 사이 그 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지게차가 혼자서는 올라올 수 없어요. 어떤 때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는 런 하고 싶었죠. 런.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진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콘테이너 하나 실는데 이 전화 통화할 때 보통 금방 실을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현장을 가게 되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이 장애물 치우는 데서부터 엄청난 난간이 봉착되죠. 이거 이 자리에서 들질 못하니까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이거 굉장한 시간 낭비죠. 이거 가지고 나가서 지게차 방향을 틀어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작 이거 한 서너 개만 치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굉장히 많이 흐르죠. 그리고 저 입구를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단단한 땅에서도 비탈이 좀 위험한데 지금 저 땅은 완전 질퍽질퍽한 땅이거든요. 지게차가 다니기에는 정말 안 좋은 땅이에요. 지금도 저는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아, 이거 그냥 가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죠. 화물차도 벌써 여기 들어와 있고 저도 이만큼 벌써 작업을 했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끝내야 돼요. 근데 항상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지게차 요금이라도 순순히 그냥 편하게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를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또 주는 사람이 잘 없죠. 지게차 요금이 비싸니 싸니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거 같이 본 사람들도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두 타임만 해도 벌써 16만 원 아닙니까? 지게차 요금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뭐 싼 건 아니죠. 16만 원이라는 요금이. 근데 지게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기 싫은 일이죠. 하기 싫은 일이고 정말 그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개 고생하고 작업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영상으로 다 그게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한땀 한땀 지금 마음고생하고 또 지게차도 엄청 고생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지금 이제 회전해서 들어가는 요 땅이 이 이런 지형은 지게차가 잘 가고 싶지 않은 땅이거든요. 지금 간신히 밀고 올라가거든요. 이거 저 짐이 그 부하를 받는 과정에서 쏟아질 수도 있어요. 저거 이제 쏟아지면 또 저거 수습해야 되죠. 아주 그냥 난감합니다. 이게 짐 하나 갖다 놓으면은 저 뒤에 저 박스를 또 한번 떠야 되는데 또 나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 정말 참 지금 보시면 이 땅이 엄청 물르다는 것을 눈으로는 잘 봐도 모르겠죠. 실질로는 굉장히 복잡한 땅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자, 또 나왔죠. 또 회전을 해야 되죠. 지게차가 회전을 해서 후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정말 답 안 나오는 현장이에요. 제가 지금 몇 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 땅을 살피고 있는데 아 정말 이 아주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오늘은 여기 차가 안 지나가네요. 지금 이 상황에 또 이곳으로 차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저 화물차도 또 계속 뺐다 박았다 해야 되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죠.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자, 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앞에 전기줄이 있죠. 저게 또 이제 제가 콘테이너를 들고 나왔을 때 걸림돌이 되거든요. 자, 일단 저 자동차는 좀 빼달라고 얘기했어요. 저게 있으니까 더 신경이 쓰이죠. 자, 이제 후진 들어왔죠. 요것도 들고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짐 같은 경우 저 위에 물탱크가 실려 있는데 저거 미끄러워요. 그냥 손으로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저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게발을 깊이 넣고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저 위에 물탱크를 그냥 떨어뜨려 놔버리든지 그게 낫겠죠. 그러나 이제 제어는 조심조심해서 나가버릴 거예요. 저거 내리면 또 귀찮아지죠. 또 들고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 보셨죠? 물탱크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였어요. 이걸 들고 저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이 잠깐 잘랐지만 저것을 다시 손으로 밀어서 중간으로 놓고 그러고 나갈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왼쪽으로 옮겨왔죠, 다시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만 조심해야 된다 그러지만 뭐 물리적으로 저게 쏟아지면 답이 없어요. 뭐 누가 잡아줄 수도 없고 물론 뭐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도 깨지는 것도 아니죠. 자, 이제 이것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땅이 굉장히 뭐 아주 심란하죠. 저 땅이 굉장히 심란한데 지게차는 이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앞바퀴가 구동을 해서 지게차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바퀴가 돌아갈 때 그 지면이 단단해야지 밟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앞바퀴가 안 굴러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형이 무르다 보니까 힘을 받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돌아버릴 뿐이죠. 그나마 이제 이 짐이 좀 무거우면은 앞바퀴로 눌러주기 때문에 지게차가 저기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짐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단 컨테너를 먼저 실어주고 마지막에 그 컨테너 자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먼 곳에 작업에 지장을 안 주는 곳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이제 이대로 후진으로 들어가야죠. 앞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땅이 완전히 늪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 지게차 리프트를 드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요 왼쪽에 그 휀스망이 있어서 지게차가 회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휀스망 위로 들어줘야 되죠, 리프트를. 너무 많이 들면은 또 앞에 전기줄이 걸린다고 했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저 땅은 밟으면 밟을수록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물이 나와서 점점 더 질퍽질퍽해져가는 그런 구조죠. 지금 이 대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비가 계속 오고 눈이 계속 왔기 때문에 또 봄철 땅이 녹으면서 속에 있던 물까지 지금 다 올라와서 보통 물른 땅이 아닙니다. 자, 일단 이것은 발로 그냥 밀어버려야죠. 발로 그냥 밀어버리고 지게발만 들어가도록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콘테너 안에 짐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지게차가 사고가 나는 데는 뭐 어마무시한 중량을 들어서 사고 나는 게 아니죠. 제가 4.5톤을 들고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4.5톤을 못 들고 3톤에도 지게차가 뒤가 들리면서 앞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지게발 앞쪽으로 중량이 쏠려 있다거나 또는 그 지형이 지금처럼 비탈이져 있죠. 앞으로 비탈이져 있고 비탈진데 짐 들고 내려갔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게차가 후진으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후진으로 내려가면은 뭐 후진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여기서 후진으로 어떻게 내려가요? 지게차를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땅이 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 진퇴양난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이 짐이 무겁든 가볍든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몇 킬로가 나가는지 이 콘테너가 몇 톤이 나가는지 저는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고 그냥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 앞으로 나갔을 때 4.5톤 지게차가 이 콘테너에 만약 전체 중량이 안에 물건까지 4톤 정도 힘을 받는다고 치면은 앞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야지 이게 뭐 지게차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가 있죠. 일단 들어봐야 되는데 이걸 또 들고 저곳을 내려가야 되는데 바닥에 깔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 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이상 높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높이 높이 들고 있죠. 높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높이 들어주면은 더 위험해지는 거죠. 더 위험해져. 높이 들고 저곳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 정말 머리 아파요. 저 울타리만큼은 높이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 콘테이너보다 높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를 높이 들고 있어요. 자, 지금 왼쪽에는 콘테이너도 있고 그 콘테이너에 지금 살짝 걸렸습니다. 다시 높이 더 높이 들고 빠져나가야 되죠.
자, 화물차는 들어오고 있고 이제 화물차는 저 앞으로 나갔다가 후진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이거 들고 빠져나갑니다. 그 컨테이너 위에 있던 얼음 같은 게 또 저한테 막 떨어지죠. 자, 얼음 벼락 맞았습니다. 제 지게차 위에 지붕에 잘 보시면은 유리 앞에 이렇게 철판을 하나 대놨어요. 그래서 뭐 저런 얼음 정도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거든요. 자, 이걸 높이 들고, 자, 이제 컨테이너를 빠져나오면 여기서는 살살 내려서 조금 더 내릴 수가 있죠. 이게 내려갈 때 높이 들고 이런 비탈길을 내려간다는 게 정말 모험이죠, 모험. 그리고 땅이 언제 갑자기 푹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땅은. 너무너무 미끄럽고 질퍽질퍽합니다. 자, 최대한 내려야 돼요.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리고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1m 위에서 거꾸로 처박히는 거랑 3m 위에서 처박히는 거랑 다르겠죠? 자, 최대한 낮춰서 지나갑니다. 최대한 낮춰서 지나가요. 또 높이 들고 나갈 수도 없어요. 저 앞에 도로에는 전기줄이 있죠? 자, 최대한 낮춰서 내려가서 이제 제가 똑바로 서서 화물차 위에 이걸 얹어 놓으면 되는데, 아, 이곳 땅이 지금 지게차가 딱 쓴 땅이 빠지는 땅이잖아요. 이곳에서는 지게발이 잘 빠질까요? 잘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이 제가 밟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지 않을까 해서 왼쪽으로 붙었는데 그것은 또 너무 높아서 이 컨테이너가 기울어 버렸어요. 왼쪽이 높아지고 오른쪽이 얕아지기 때문에 또 발이 또 더 안 빠지죠. 지게발을 그 컨테이너 구멍에서 뺄 때 컨테이너에 간섭이 안 걸리게 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간섭이 안 걸려도 이곳은 지나갈 수 없는 땅인데 컨테이너가 지게발을 뭐 꽉 잡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뭐 지게차가 발이 잘 빠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중이에요. 일단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어주는 수밖에. 화물차가 들어오고 제가 이제 놓는데 아마도 발이 안 빠질 거예요. 일단 그림은 좋죠.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냥 지게발만 빼서 나오면은 작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뿔싸, 지게발이 안 빠질 거예요. 분명히 안 빠질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뭐 이 동영상이 녹화된 거니까 더 잘 알겠죠, 제가. 지금 지게차가 밟고 있는 이곳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역시나 안 빠집니다. 지게발이 빠지지가 않아요. 제 타이어가 이 지면과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컨테이너 없고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후진을 해도 힘들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제 지게발에 저 컨테이너가 또 잡고 있어요. 정말 이거 뭐 어떤 때는 울고 싶죠. 이거 뭐 괜히 이거 일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항상 저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은 어디다 그러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 지형은 어떻고 어느 창고는 어떻고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다시피 하죠.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이날도 굉장히 망설이다가 왔거든요. 콘테이너 하나 그냥 실어주면 된다 그래서 왔는데 이 정도 상황인 줄은 몰랐어요. 저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곳 제 지게차가 밟고 있는 곳이 단단하고 평평한 땅이면은 그냥 끝나는 일이죠. 자, 안 끝납니다. 지게팔이 안 빠지죠. 콘테너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뭔가 나무를 하나 고여줬죠. 그래도 수평이 안 나오고 수평이 나온다고 해도 지게팔이 안 빠져요. 기울어 있는 땅, 물렁물렁한 땅. 또 콘테너가 잡고 있는 제 지게팔. 아, 안 되겠습니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어쨌거나 그냥 이 삐뚤게 실어도 돼요. 화물차 위에 얹어놓고 다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 방법을 다 동원해보는데 자, 지게팔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지게차를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왼쪽 그 지게팔이 밟고 있는 지게차가 밟고 있는 땅이 약간 높기 때문에 콘테이너가 수평이 안 맞아서 지게팔이 더 안 빠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른쪽으로 지게차를 조금 더 움직일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주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기줄을 제가 건드리고 있어요. 저게 잘못하면 전기줄도 끊어지면은 또 대형사고죠. 전기줄 끊으면 대형사고입니다. 이 근처 가서 또 정전이 되고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런 거 수습하려면 머리가 아파질 겁니다. 항상 이 높이 들어야 될 때는 그 위에 전기줄 꼭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되죠. 지금 그 왼쪽에서 그 화주분이 봐주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답니다. 그래도 다. 정확히 안 봐주면 미리 닿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주 난감하죠. 더 내릴 수 없고 더 올릴 수 없고 땅은 물르고 비탈지고 기울었고 어쨌거나 이제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있어요.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제 비스듬하게 서서 내려놓고 지게팔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든 또 방법은 있겠죠. 이게 지게팔을 조금 덜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무게가 안 되겠죠. 발을 지게팔을 덜 집어넣고 이 비탈진 곳을 높이 들고 나갈 수가 없죠. 자, 발이 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빼려니까 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나오다가 말고 나오다 말고 이렇습니다. 또 뒤에 가서 삽 갖고 뭐 땅을 파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는 콘테이너를 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장애물도 많고 땅도 그렇고 정말 삼중고죠. 삼중고. 아,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아직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지게팔을 안 빠지지. 아, 이거 이제 좀 그만하고 가야 되는데 일은 안 끝나지. 자, 지금 이제 뒤에 땅도 파보고 여러가지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뭐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죠. 생각에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요거 안 되면은 자, 한 번 더 해보는데 역시
자, 이만큼 빠졌지만 그래도 안 돼요. 끝까지 나올 그 힘이 안 되거든요. 이제 방법은 없어요. 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지게차랑 화물차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바꿔주면은 저 밖에 땅은 도로잖아요. 지금도 거의 나올 뻔 하다가 못 나오죠. 이리도 못 나오고 저리도 못 나오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들고 제가 밖으로 나와서 한 바퀴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을 하고 저 화물차가 지게차 있는 곳으로 들어올 겁니다. 일단 비스듬히 싫더라도 실어놓고 저 앞에 단단한 땅에 가서 그 컨테이너를 잘 실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화물차 빼고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돌릴 때 저 앞에 지금 전기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줘야 될 신호수가 필요해요. 신호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컨테이너 뒤쪽 상황까지는 보이지가 않죠. 전기줄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높이 들었어요. 펜스 울타리 이상 높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곳에 회전을 해서 돌리고 화물차가 이제 저쪽 하우스 앞쪽으로 좀 붙어서 들어오면 되죠. 자, 문제는 이제 화물차가 빠지면은 큰일 나요. 화물차 빠지면 또 머리 아파집니다. 지게차가 답이 없는 거죠. 컨테이너 내려놓을 때도 없고 아주 답이 없어집니다. 화물차 빠지면 안 돼요. 자, 이 좁은 도로에서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촬영하다가 이 360도 캠이 배터리가 다 돼갖고 이 촬영이 끝까지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제가 아까 그 화물차와 자리를 바꿨죠. 화물차가 저쪽 그 막 물렁물렁한 땅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후진해서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실어주고 비스듬히 실어주고 저 앞에 가서 다시 실어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 작업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땅은 더 이상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하고 여기서 실어주고 저 앞에 가서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물차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어주고 쉽게 빠져나오죠. 이곳에서는 실어주고 저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촬영은 360도 촬영은 여기서 끝납니다. 360도 카메라가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제 저기 실었죠. 실고 쫓아가서 저 위에 삼거리에서 저 컨테이너를 다시 잘 자리를 잡아주면은 작업은 끝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 삼거리에서 자동차들이 또 몰려서 이리 들어갈 차 저리 들어갈 차 복잡해지거든요. 또 그거 기다리는데 10분 훌딱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10분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40분에 한 타임이잖아요. 지게차 작업하는 게. 근데 두 타임이다 그러면은 80분, 1시간 20분이거든요. 금방 지나갑니다. 40분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지게차가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차들을 뭐 이리 뺐다 저리 뺐다 해서 여태 작업할 때 차 한 대 안 오더니 지금 여기는 차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자, 저기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저 차도 이쪽으로 또 후진한다고 하죠. 지금 동영상엔 다 안 나왔지만 오늘 저 앞에 쪽에서 또 차가 오고 이럽니다.
자, 이제 제가 이쪽에서 오전차는 보내버렸어요. 일로 오지 말고 절로 돌아가라고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저게 후진을 하게 되면은 제가 컨테이너만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 되죠. 자, 이곳 땅도 지금 저 앞쪽이 높기 때문에 수평이 잘 나오진 않는 곳이에요. 그나마 이 땅이 단단한 도로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그래도 용이하지. 아까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게차 제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거만 실어주면 끝이냐? 끝이 아니죠. 아까 꺼내놨던 그 화학약품 그 탱크, 물탱크 들여놔야 되고 또 뒤에 안전용품 하나 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것까지 몰랐었는데 또 하나 실을 게 있더군요. 컨테이너만 실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끝인 줄 알고 지게발 모았는데 자, 그게 아니었어요. 자, 앞으로 갑니다. 또 하나 실을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가서 저 작업하는 바람에 지게차가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 이 바닥이 지게차가 난리가 났어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다니다가 큰 도로로 나가게 되면은 과태료 물어야 될 정도죠. 이 흙바닥을 도로에다 깔아놓고 다니면 과태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농로로 다녔기 때문에 농로에서는 뭐 상관이 없죠. 경운기도 다니고 트랙터도 다니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자, 저것을 이제 실어줘야 되는데 뭐 지게차가 못 들어가니까 사람의 힘으로 저걸 싣고 있습니다. 아, 저것도 꽤 무겁더라고요. 번쩍 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근데 지게차의 힘이 굉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요거 이제 들고 요대로 가서 또 실어주면은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더 작업을 하고 싶어도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올려놓으면은 오늘 작업은 끝입니다. 어쨌거나 정말 힘들게 작업했어요. 콘테이너 하나 실어주는데 오늘 하루에 그 길을 싹 빨린 느낌 있죠? 왜?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실어주면은 오늘 작업 끝입니다. 어쨌거나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두 타임 요금 받았으니까 됐어요. 어거지로 작업이 끝난다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일은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그게 다 표현이 안 됐을 수가 있지만 정말 머리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요거만 실어주고 곧바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철이 될수록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봄철 정말 지게차에게는 뭐 안 좋은 계절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땅에서 작업할 때 주의를 2만 배 기울이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감사합니다.